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냥 궁합 한 번만 봐주세요. 남자 여자. 궁합? 예, 커플인데 그냥 궁합 뭐 결혼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어떤 뭐 연애해도 괜찮을지 궁합 한번 봐주세요. 남자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예, 1975년. 75년. 네. 왜 김씨 남자는 초혼 아니죠? 재혼이죠, 여기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두 분이 결혼하신 건 아니고 그냥 네. 연애만 하고 있는데 근데 결혼 하려고. 결혼 그거 모르겠어요. 결혼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연애를 해도 괜찮을지 그냥 궁합만 봐주세요. 여기 김씨 남자분이 을묘생인데 이분은 일부종사도 힘들고 한번 초혼이 실패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나셨는데 이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고 막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자분의 사주가 남자분을 받들어주는 사주다.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내조. 이게 우렁각시처럼 내조를 해주는 사주인데 네. 우리 남자분은 도화가 강해서 사람들한테 나서야 되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 여자분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욕심 되게 많으신 분인데 되게 똑부러진다 한마디로. 근데 반면에 여자가 똑부러지면 남자가 보통 좀 해이해요. 근데 우리 50세 김씨 남자분이 살짝 그런 부분이 있어. 뭔가 이렇게 주도 면밀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여자가 메꿔주는 거지 한마디로. 그럼 되게 좋네요, 둘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렁각시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대놓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내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조용히 뒤에서 조율을 해주는 스타일. 이분들은 결혼해도 괜찮은데요? 궁합이 너무나 좋고 제가 띠궁합으로 보진 않거든요. 그냥 신점으로 보는데 여기는 진짜 금상첨화라는 단어가 떠요. 좋네요. 그럼 뭐 결혼. 그래서 자손도 낳을 거고 나이가 있지만은 아기도 낳을 거고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집안의 가세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 건강은 좀 신경 써야겠죠. 남편 건강이 썩 좋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뭐 결혼해도 이혼하거나 이런 건안 보이세요? 제가 봤을 땐 남자가 여자한테 잘 맞춰주는 건데요. 왜냐면 이분이 정말 제 말대로 재혼이라고 한다면은 경험을 맛봤잖아요, 이미. 내이 결혼 생활로 인해서 힘든 것도 맛봤고 혼자 있는 것도 맛봤고 그러면서 이 김씨 여자한테 더 잘할 거란 말이지. 한 번에 실패가 네, 있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이 김씨 여자가 이분이 재혼이라고 하더라도 이 여자는 초혼이에요.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 근데 보듬어줄 수 있다라는 거지. 더 동생이고 그러지만은 완전 잘 만났는데요? 누구야? 이게 누구냐면 개그맨 김준호 씨랑 김지민 씨예요. 아 여기 결혼 안 했나?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근데 결혼을 아 결혼했다. 내년쯤에 할 거라는 그런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결혼하면 잘 살지 그렇게 좀 궁금해서 뭐 여쭤봤습니다. 여긴 진짜 잘살 거예요. 오, 되게 잘 맞나 보네. 우리 김준호 씨가 그 전에, 아, 그러면서 이게 아들과 맞네. 김준호 씨가 그 전에 사건,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옛날에 뭐 도박 사건도 있었고 뭐 조금 있었죠. 근데 우리 김지민 씨가 동생이지만은 누나처럼 이렇게 조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더 이상 눈독 들이지 않게 방향성을 잡아줄 거고. 잘 맞아요. 여기는 진짜 95% 정도 잘 맞아요. 내가 금상첨화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김준호 씨 건강 좋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몸 건강 관리를 좀 해야겠는데? 스트레스, 심혈관, 약간 머리 쪽 이런 것도 안 좋다는 얘기 나오고 요즘 신경 쓸게 많겠죠. 결혼 내년 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잘살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두 분의 이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좀 조심해야 될 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뭐 남자나 여자분이나. 우선은 그건 있어요. 우리 김지민 씨가 우리 김준호 씨 봤을 적에는 애 같은 부분이 강하단 말이에요. 애기 같은 면모 이런 부분을 그냥 위트 있게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어 뭐 했어 이러면 무튼 어찌됐든 간 오빠잖아. 그리고 이 사람도 개그계에서는 되게 좀 왔다라고 칭하는 그쵸,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쵸. 이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 김준호 씨가
알았어, 짐이나,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부딪혀. 사주가 두 분 다 약하진 않아요. 근데 이 결혼문을 함으로써 누군가는 입을 다물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김준호 씨야. 김준호 씨가 조금 참아야 된다? 네. 왜냐면 지금 상황으로는 김지민 씨가 하는 말들이 거진 다 맞을 거예요. 방향성이라든가 되게 현실적인 눈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럼 지금 상황으로서는 맞지만 우리 김지민 씨는 만약에 그런 거를 이 방송을 본다고 한다면 결혼을 했을 적에 너무 내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지. 한마디로 좀 조언을 하되 너무 몰지 마라.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거네. 어쨌든 간에 김지민 씨 말을 잘 따라야 이게 잘 될 텐데. 네. 뭐 김준호 씨는 너무 그거에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김지민 씨도 또 너무 몰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김지민 씨는 올해 나가는 삼재에다가 우리 김준호 씨는 내년에 삼재잖아요. 네. 오히려 대운의 시기도 겹쳤기 때문에 혼인이라는 반전수를 둬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복삼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건강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준호 씨? 네, 김준호 씨. 아, 저는 김준호 씨가 근데 방송에서 너무 웃기게만 나오니까 너무 철없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람들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요, 겉으로만 이렇게 사람들 웃음을 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희화해서 나오는 거지 이 사람도 되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똑똑해요, 이 사람도.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이라든가 좀 그런 개그계에서 이렇게 뭔가 운영되는 뭔가 이런 거에는 되게 똑부러지게 잘할 거라는 게 있어서 전 대주짜리로 봐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